제57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남자 최우수 연기상 소리도 없이 유아이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영화 소리도 없이에서 말이 없는 정서부 태인 역을 맡은 유아이님은 대사가 아닌 표정과 몸짓으로 탁월한 심리 묘사와 디테일한 감정 연기를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믿고 보는 배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이병헌 선배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상 자체를 마음껏 기뻐하기만은 조금 힘든 말인 것 같아서 뭐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항상 어릴 때부터 유명해지고 싶고 호명당하고 싶고 박수받고 싶고 또 배우가 되면서는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고 싶고 많은 인물들을 맡으면서 제 자신에게 제 자신의 이름 앞에서 떳떳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불러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항상 혼란스럽고 답이 없는 순간들을 스쳐 지나가지만 그 순간들을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감동해 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모든 영광과 기쁨을 돌리고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사실 개인적으로는 극장을 가장 많이 찾은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관객 한 분 한 분의 소중함을 관객석 한자리 한자리의 소중함을 극장 속에서 더 크게 느끼고 또 극장에서 펼쳐지는 한 시간 남짓, 두 시간 남짓 영화라는 매체의 힘과 마법 같은 순간들에 다시 한번 매료당하고는 했습니다. 영화가 참 많이 힘든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해주시는 모든 스태프분들, 배우, 동료분들, 그리고 선배님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그리고 힘을 더 보태주시면 영화가 여러분들께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